안녕하십니까. 삼성 라이온즈 새로운 코치 이병규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훈련보다는요, 저 선수들 좀 파악하면서 또 선수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있어요.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훈련은 우리 훌륭한 코치님들이 하고 계십니다.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. 이제 구자욱 선수를 조금 더 좀 이제 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또 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자욱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걸 해줘야 돼서 구자욱 선수한테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네, 그러고 있습니다.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어린 선수들 뭐 이재현 선수, 김지찬 선수, 김현준 선수 다 굉장히 지금 이제 야수 쪽을 보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 올해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또는 공민규 선수 이 선수도 조금 더 좀 팀에 도움이 많이 돼야 될 선수 같아서 그 친구들 좀 젊은 친구들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. 네. 그냥 일단은 선수들을 위해서 그냥 계속 서포트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건 이제 저 선수 때 별명이었으니까요. 그건 이제 좀 묻어두고, 네. 별명보다는 뭐 저 이제 우리 선수들, 젊은 선수들이 좀 발전하는데 제가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뭐 청토마 이런 거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시드니 때 2002년도 시드니 올림픽부터 알고 지내서 뭐 다 모르시지만 그 이후로 계속 만남이 계속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야구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. 뭐 다른 팀에 있을 때도 같이 식사도 하면서 네, 모르시지만 지금까지 계속 인연이 있었습니다.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요. 박진만 감독 대행하실 때 이렇게 자리하다가 혹시 기회 되면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네, 뭐 좋은 기회 되면 같이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인연이 됐어요. 네. 그냥 그 느낌은 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냥 야구 잘하는 팀, 강한 팀. 그 이미지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시합하면 되게 힘든 팀.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노력할 거고요. 또 지금 이제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또 베테랑 형들이 어느 정도를 잘 받쳐준다면 충분히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코치들 또 선수들이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연습량도 많은데 우리 선수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3년 만인데요? 제가 아까는 이제 연습 게임만 하러 왔었지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래 머물 줄 몰랐는데 뭐 시설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뭐 선수들이 충분히 그래서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가 야구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올해 또 오랜만에 왔는데. 그 모습 또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하는 모습 계속 가면서 끝까지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지금 이 모습을 시즌 캠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이렇게 좀 단합된 모습 또 뭐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시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올 시즌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모습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